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팅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사타맨스님이 아주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가서 여자들이 좀 망가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느끼시네요. 어떻게 된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출산 문제마저도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이 좀 자신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하다못해 출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한민국 남녀가 출산율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이론과 이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왜냐? 이제 국내 인구 가지고 답이 없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답이 없어. 그리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노산 문제, 난임 문제, 기형아 출산 문제는 점점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가에서는 안될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태어나는 자녀도 적은데 거기에 정상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인력 자본이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 넓습니까? 아니면 뭐 자원이 많습니까? 이 좁은 땅에 그나마 유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좋은 어떤 인력 자본들이 많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점점 감염해서 젊은 자원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거기다가 태어나는 애들 중에서도 정상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맞잖아요.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혼인 나이가 늦어서 발생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삽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채팅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산 관련한 거랑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여러 의견 찾아봤는데, 30대에게 노산이라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며, 안 그래도 대한민국 저출산인데, 노산 가스라이팅 하면 30대야도 결혼하고, 애 낳으려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 할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인데, 30대라도 결혼하고 애 낳고 출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도 없네요, 그냥. 점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애초에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랑 하는 것 같은데? 아, 노상이란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요? 그럼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제 하다못해 전문가들 의견도 무시하는 겁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데, 맞잖아요. 아니, 산부인과라면 나는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 어떤 능력, 가인력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들 아니야? 그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분들 말도 무시하는 겁니까? 여자분들이 무슨 자격을 무시하죠? 그게 본인이 기분 나쁘면, 아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얘기한 것도 무시하고, 통계도 무시하고, 뭐다 무시할 거야? 본인들이 뭐가 똑똑한데?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무식한데? 맞잖아요. 이제, 뭐, 뇌가 망가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무시할 겁니까? 뭐다 무시하세요, 그러면. 다. 아니,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30만 넘어도 노상이다 이게잖아. 30만 넘어도 위험하다. 생물학적 누가 봐도 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산모의 나이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가장 늙은 여자가 출산을 하는 나라예요. 객관적으로. 반박 여지가 전혀 없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신부가 결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가 출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도 반박하실 겁니까? 이것도? 그래서 가장 늙은 여자가 출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노산 문제. 여자가 이제 자녀 출산해도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발생해요? 건강한 아이를 낳을지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자연분만도 안 돼, 이게. 자연분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왕적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왕적인 비율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다가 자녀 출산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있는 거잖아.
외국에서는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자녀 쫓겨나는 건데, 왜 산후조리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국의 여성들은 그냥 며칠 쉬고 바로 일하거든요. 어제 여러분 그 썰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일본에 국제결혼하신 분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 이틀만 쉬고 바로 일하러 간대요.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옆나라 일본이 그렇다고. 일본도 이 정도로 출산 나이가 늦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아니, 30살 넘어가서 출산하는 게 노산이 아니래요. 전 세계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사시던가. 끝까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여자들을 거부할 겁니다. 그런 여자들을 결혼 생각 삼지 않을 거예요. 이제 출산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여자분들이. 왜냐면 남자들이 안 만나주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 안 해주면 그만이죠. 아니, 출산이 여자 혼자 할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남자가 관계를 가져야 할수 있는 게 출산 아니야? 근데 남자가 안아주면 그만이잖아. 여자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맞잖아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모여봤자 본인들이 자발적 출산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앞으로 이제 늙은 여자하고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잖아. 맞잖아요. 급한 불요? 급한 불이 아니죠. 이미 급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 나이 든 여자를 보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노산이 맞아요, 여러분. 어? 아니. 노산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진짜 노산이에요, 노산. 노산인데, 이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하면, 노산을 노산이라 부르지도 못해요. 아니, 누가 봐도 노산이 맞는데, 맞잖아요. 왜냐, 지금 그 나이 때 여자분들 멘탈이 좋지 않으니까, 신기가 불편하니까 노산이라 부르지도 못해. 이런 거야. 30대 여자를 아줌마가 맞는데 아줌마를 못 부르는 것처럼. 노처녀가 맞는데 노처녀가 못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노산이 맞는데 노산을 못 불러요. 맞잖아요. 지금 나이가 찬 여자들은 노산도 맞고 노처녀도 맞고 아줌마도 맞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못해. 멘탈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뭐가 달라 이게. 아니 객관적으로 노산도 맞고 객관적으로 노처녀도 맞고 아줌마도 맞는 건데 언제까지 끝까지 모르스를 일관할 겁니까? 본인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노산이 아닌 게 됩니까? 노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봐도 노산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만큼 늦은 나이에 출산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전 세계에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아기를 출산한 나라도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애 적게 낳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를 적게 낳는데 생색은 더럽게 냅니다. 맞죠? 이런 거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게 여자들이 점점 망가진다는 거야. 여자들이 점점. 왜냐, 여자로서 건강한 아이 낳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뭔가 1순위 여겨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기준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길을 외국 여성한테 뺏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애 낳는 경험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영영 모르고 사는 거야. 그게 과연 여자 인생이 기쁠까요? 한국 땅에서 한국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어떤 경험을 외국 여자한테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는 거야. 정작 본인은 결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녀 출산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성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즐거울까? 오히려 남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조기 폐경도 문제가 되고, 조기 폐경? 폐경기가 과거 여성들보다 더 빨리 온대요. 더 빨리 와. 과거 여자가 출산도 안 하고 폐경기 왔을 경우 본인들이 멘탈을 제대로 극복이 가능할까? 지금도 멘탈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수로? 참 걱정이다. 지금 여자분들이 이게 배짱을 튕길 수가 없는 게 앞으로 본인들이 출산의 기회도 갖지 못할 분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결혼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분들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본인들이 뭔가 배짱을 튕길 때가 아닌데 맞잖아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국력은 줄어들 텐데 맞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결혼 못한 사람 많이 생기는데 결혼 못한 많이 생겨도 노산이 아니다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애초에 본인들은 출산도 못하는데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할 만은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는 노산 맞습니다. 노산은 심하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한 여자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자들 입장에서 결혼 단계에서 걸러야 될 여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자분들이 앞으로 결혼식 나와도 결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자로서 애를 낳는 경험이 어떤 건지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출산이 어떤지 얘기해봤자 본인들은 평생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건지 맛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출산이라는 게 여자 혼자서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빡빡 우겨봐야 남자가 본인한테 안 가지고 결혼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 그래도 이렇게 노산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점점 국제결혼으로 판세가 기우고 있는데 국제결혼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나? 이렇게 본인들이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가질수록 국제결혼을 런하는 사람 더 많이 생긴다는 거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오히려 국제결혼에 뭔가 좀 휘발유를 부는 격인데? 오히려 국제결혼 해야 되는 명분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여자분들 중에 자녀 낳는 거 싫어하고 노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 결혼해야겠어요? 아니죠. 아, 한국은 답이 없구나. 여자 아직 상태가 나쁘네. 저런 분들한테 굳이 임신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왜 저런 여자와 같이 살아? 내가 고생하게. 왜 내가 노산 나이 때 고생해야 돼? 해외로 가야지. 거기 가면 어린 여자 많은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자녀 낳는 것도 좋아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답 없는 한국 땅에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래? 더 있잖아. 남자들이 떠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여자들이 남자 없어도 결혼 안 하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점점 가면서 여자분들이 좀 안 좋게 가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산부인과 의사분이 얘기했어요. 서른 넘어가 노산이 맞다고. 노산이 맞는 거야. 본인들이 뭔데 전문가 의견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꾸 현실에 나와있는 팩트와 논리를 부정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맞는 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못난 게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